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차세 기러기들의 취재여행 기러기쇼.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핫하고 뜨거운 주제, 암호화폐와 관한 것이고요. 이 암호화폐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취재 기자들 중에는 가장 깊이,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입체적으로 취재를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입니다. 김프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름이 같다고. 아, 아니요. 장모님이 우리 저 김프로 형 좋아하는구나. 네. 암호화폐 업계에서 취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됐죠. 네. 암호화폐의 역사보다는 짧네요. 암호화폐 역사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세간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은 게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알려진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그때쯤 취재를 시작했죠. 저도 이제 그때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2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 수는 없고, 암호화폐가 뭔지 뭐 대강 알듯 말듯은 하는데 요즘 굉장히 이 시장이 핫하다고 하니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좀 한두 가지 있으면 뭐 그것도 좀 한두 가지 정도 저희가 여쭤보겠다고 하고 모셨습니다.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이슈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뭐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그 제가 이제 기자로서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가격 오로지. 가격. 네, 가격이 오르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지? 라고 하고 이제 뉴스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기사를 안 쓰던 경제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20년 초에는 한 $7,000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초에 $42,000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제 작년 연초 대비 해서 한 6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왜 올랐냐.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국 돈으로 뭐 한 2,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2,500만 원 하고 결국에 500만 원 정도까지 또 내려갔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거품이 또 시작됐다.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이걸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셔야 될 거는 2017년 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던 거하고 지금 오르는 거는 좀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는 암호화폐라는 게 생긴 이후에 두 번째 붐이었어요. 두 번째 붐이었고, 근데 이제 매스 어덥션이라고 하는데 대중화가 된 건 사실 그때가 처음. 암호화폐가 뭔지. 그래 맞아. 저희가 3프로TV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로 시작했는데 그때 첫 번째 주제가 그때도 암호화폐였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 샀죠. 오른다고 하니까. 사면 또 오르니까 또 사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거품이 빵 터지고 내려갔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작된 어떤
정확하게는 작년 3월 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좀 들어왔다라는 분석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이거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뭐 오를 것 같으니까 샀어 우리도 네.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죠. 뭐 할 말은 없고 이해는 되는 건데. 네, 가장 그 설득적인 논리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논리는 그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이제 자산 가격이 한번 빡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풀어서 예. 우리가 걱정 없이 뒷배 봐주겠다 하고 이제 갑자기 주식 막 오르기 시작하고 네. 코스피도 막 1500대 갔다가 그랬었죠. 3000 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오르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네.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네, 2,100만 개 이상 발행할 수 없다. 이게 딱 정해져 있고. 네. 여기서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들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이겠죠? 즉, 그러니까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은 네.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몰래 더 만드는 거 아니야? 돈도 찍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왜 만들어졌냐? 예. 그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예. 가명을 쓰는 인물이 이게 한 명의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 인물이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그때 이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냐 나중에 복귀해 보니 그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이제 금융을 돌리다 보니 네.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이 뻥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고 결국에 그걸 어떻게 막았냐면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국민들이 된 돈으로 구제금융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막았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된 돈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은 운영 주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래밍된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 발행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과 유사한 프로그래밍을 포크한다고 하는데요. 네. 복사해서 비슷한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가령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다. 이런 성격의 코인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크된 코인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포크됐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예. 포크라고 하는데 포크된 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그 본체 자체는 지금 그때 컨셉 그대로이고 발행량이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이제 은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믿어라 이거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코딩을 잘 못하지만 코딩을 할 줄 아는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더 이상 이거는 다 검증이 거야. 된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어떤 서사가 작용을 했냐면 헤드가 또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네. 이 어게인 2009가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보통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해도 된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도 괜찮겠다. 라는 이제 논리가 생기면서 예. 논리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논리는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죠.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자기 돈으로 돈을 많이 굴리는 네. 폴트드 존스 같은 뭐 이런 거물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 비트코인 좋다. 예. 달러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이게 최상의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립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 IT 기업이 있어요. 근데 네. 일반 소비자 B2C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또 아 내가 몇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샀다 회사 돈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그러면서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형태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있죠. 네. 남의 돈 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요 1년 사이 굉장히 유명해진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인데, 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상품을 사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요? 삽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거네. 그렇죠. 일종의. 예, 일종의. 일종의. 예. 일종의. 근데 뭐 ETF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요게 엄청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다들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제 열심히 산다는 게 네. 2, 3년 전에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과의 차이라면 차이이고. 그렇죠. 그 차이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로 쓰여질 것이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네. 주장이었는데 요즘은 미래의 화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이 우리 요즘 화폐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뭔가 가치를 저장해 두는 아주 귀한 것. 가치 저장 수단. 수단. 그게 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금, 은이 그렇고, 뭐, 땅이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인식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를 수가 있냐, 가격이. 예. 네,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신탁 상품이. 네. 약간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살 수는, 살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걸 환매를 안 해줍니다. 환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판매해달라고 하면 비트코인 팔아서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SEC에서 네. 그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 승인은 받았는데 아. 환매 승인은 못 받았어요. 항상 사고 팔고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기까지 쭉 같이 가는 이른바 폐쇄형 펀드로만 그렇죠. 만기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룰이 있어요. 사도에 팔지는 못해요? 산 다음에 6개월을 보유해야 돼요. 아, 그 신탁은? 네. 6개월 예. 이후에 이거를, 그러니까 별도의 공개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되게 쉬운데, 아~ 팔기는 굉장히 힘든 상품이에요. 팔더라도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그쵸. 뭐 별도의 그, 이제 그들만의 사고 파는 뭔가 네. 이 거래 시장을 열고. 이거를 내가 상품 해제하면 나한테 내가 돈을 주고 샀을 거잖아요. 증서가 올 텐데. 달러로 주고 샀을 텐데 예.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가서 팔아야 되는 거죠. 별도의 시장에 가서. 그래서 그 말은 환불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거구나. 6개월 동안 묶이는 거예요. 일단 사면. 아,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산 매수세가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단기 차익을 보고 사실 팔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 많아요? 그 물량이? 많죠. 왜냐하면 2020년 초에 예. 그 2020년 초에 얼마였냐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이외에도 5종 예. 정도의 그 암호화폐 투자 신탁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AUM이라고 하죠. 총 운용 자산. 2020년 초에 AUM이 2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247억 달러. 그 말은 한 20억 달러 정도 불어난 게 그렇죠. 뭐 갑자기 그 회사가 뭐 이렇게 잘 되고 영업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비트코인과 연계된 그 신탁 상품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초반에 산 사람은 또 팔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뭐 그렇겠죠. 6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공개하기로 2020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자본 중에 금융기관 자본이 87%다.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개인들 돈 모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개인들은 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은 살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많을 때는 막 프리미엄이 30%씩 붙어요. 근데 사요. 그 이른바 거기 들어가는 회원권 같은 걸 텐데. 그렇죠. 신탁 증서 같은 걸 텐데. 그렇죠. 100만 원 예치했다는 그 증서가 130만 원에 막 거래되고 그런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이제 약간 변동이 심하긴 한데 뭐 골프장 생각던 같은 그런 걸 예, 테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당연히 모든 자산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게 네. 뭐든 간에 그거는 뭐 당연한 현상인데 사는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오를 것 같으니까 산다 라는 그렇죠. 거는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포기한 거입니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포기하고 말고가 없어요. 사실 하기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화폐로서 처음에 고안되긴 네.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아 뭘로 쓸 거냐는 질문을 받을 주체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 나름이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포크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블럭이 하나 생성되는 시간이 10분 예. 정도 걸립니다. 요즘엔 원래 10분에서 15분인데 요즘은 많이 단축돼서 한 10분 정도면 돼요. 이 블럭이 생성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네. 거래 내역이 장부의 형태로 데이터화돼서 네. 블록이라는 데 담겨요. 그래서 이 블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네. 말하자면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블록 한 개가 생성되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령 커피를 사고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어요. 이 결제가 확정될 때까지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전문, 그러니까 커피숍 주인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화폐네요. 10분 동안 내가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바로 서 계세요. 그렇죠. 다음 손님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온 이제 비트코인의 후발주자 암호화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포크에서 나온 또 암호화폐가 이런 블록 생성 시간을 굉장히 줄인 몇 초 단위로 줄인 게 있고 이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인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생성 타임이 10초에서 15초 사이면 한 개의 블록이 생겨요. 비트코인도 그 기술 쓰면 안 돼요? 10초에서 15초? 10초에서 15초를 뭐 쓸 수 있죠. 근데 운영 주체가 없으니까 그거 누가 바꿀 건지도 그냥 그 만약에 개발할 그렇죠. 사람도 없구나. 그게 아. 만약에 흥하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님이 예. 만드시면 돼요. 아, 이미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게 비트코인은 또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을 그렇게 개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분이 계시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젊은인데. 근데 그거는 그분이 소유자예요. 저 비트코인은 누가 운영자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은 하시길래. 그분이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더리움을 그 사람이 설계를 처음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더리움 본인이 보유하고 있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냐? 네.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만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이유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해요. 네.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이 운영 주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달러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그러니까 페드가 어느 날 약간 컨디션 이상해서 우리 돈 좀 찍겠습니다. 하면 내 자산 이제 현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할 예. 수 없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더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더리움은 가능해요? 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그 이제 약간 처음 잠깐. 이제 그러면 지금도 몰래 늘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다 이게 공개가 되는데 네.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블록이 생성이 되냐면 예.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이 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예. 그러면 이 블록을 생성을 하게 되는 사람한테 네. 너 수고했어 라고 수고비를 줘요. 비트코인으로. 그게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채굴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뭔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빡센 걸 했기 때문에 난 이걸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채굴 방식을 작업증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 작업증명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바꿨거든요.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내가 이더리움을 일정량 가지고 있어 네. 라고 한 사람이 이걸 이제 네트워크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맡기고 내가 이거를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죠. 이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럼 채굴은 그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작업 증명 방식이던 것을 네.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도 사실은 이런 슬슬 기존 은행 시스템이랑 비슷해지고 있네요.
뭐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생각을 기관 투자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더 찍어내면 그렇죠. 똑같은 뭐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 그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그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알잖아요. 글로벌 글로벌 결제 업체. 예. 가장 큰 결제 업체고. 여기서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 페이팔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구매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이게 쉬운데, 네. 사실 약간 이 금융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분들은 앱 깔고 뭐 하고 굉장히 예. 이게 어렵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손쉽게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식 시장에 네. 그 주로 이제 우리 저희가 은어로 호구라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네. 돈 대주고 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차 구축이 됐고 비트코인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이팔이 이걸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질 거고 페이팔이 이걸 하니까 이제 비자에서도 USDC라고 하는 암호화폐인데 이것도 예. 이 암호화폐는 한 개당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컨셉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자금을 댄 네.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에서 만든 암호화폐고 그거를 비자에서 결제에 쓰겠다라고 작년 12월에 얘기를 했죠. 두 가지는 다르네요. 그거는 그 가격은 항상 1달러인 것이고 네. 비자에서 결제에 활용하겠다는 그 암호화폐는 사두면 돈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약간 변하긴 합니다. 뭐 한 네. 0.5% 정도. 그런데 페이팔이 거래에 돌입하겠다는 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대장주고. 네. 이제 코스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이고 그 밑에 이제 또 이렇게 짜라락 있습니다. 그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왜 여쭙냐면 네. 요즘 비트코인이 왜 올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그것 때문이야, 페이팔 때문이야.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기를 쏟아져 들어가는 비트코인 매수세가 요즘 새롭게 채굴되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통화가 네. 만약에 100만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통화가 100만큼 정해져 있는데 이걸 쓰려고 하는 용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막 서로 가져다 쓰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통화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데 결제에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외상이 없거든요. 내가 비트코인이 있어야지 쓸 수 있잖아요. 직불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제에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갈 거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럼 페이팔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네.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른바 결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비트코인을 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건. 지금 페이팔을 하려면 내 페이팔 계정에서 남의 페이팔 계정으로 돈을 보내려면 네. 내가 은행 계좌를 하나 연동시켜 놓든 뭐 카드를 연동시켜 놓든 하여튼 내 진짜 돈 뭔가가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송금되는 것만 편하게 페이팔로 날아가는 거죠? 요거는 약간 디테일한 문제인데 예. 다행히 제가 아는 부분이어서 네. 설명을 예. 조금 드리면 지금은 그러니까 페이팔이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했어요. 네. 그리고 페이팔 계좌에 암호화폐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소유는 아니에요. 컨셉이. 그래서 네. 이거를 내 마음대로 어딘가에 전송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페이팔 사용자들은 페이팔이라고 하는 뭐 사이트? 네, 그렇죠. 거기서 암호화폐를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고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지만 거래소는 모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식 거래소랑 다른 게 뭐냐면 네. 제가 삼성전자를 10주 샀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제가 분명히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건데 네.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내 거일 뿐이죠. 내 거일 뿐이지만 이거는 이제 예탁결제원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내 이름만 써 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만 써 있는 거고 굳이 바꾸려면 복잡하죠. 그렇죠. 이걸 남의 주식 계좌로 보낼 순 없단 말이죠. 증권사가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계좌를 트면 그 계좌 그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뭐 열 종이다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를 10종 지원한다 그러면 10개의 지갑이 생겨요. 네. 100개. 그러면 그 지갑에서 그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를 쓰거나 아니면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그냥 내 전자 지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다른 점인데. 페이팔은 요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여서 근데 왜 안 되냐? 그럼 저는 왜 페이팔 이걸 했냐?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거예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페이팔이 이걸 사고 팔게 해주면서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네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 가는 페이팔 이미 계정이 있는 페이팔이 그렇죠. 이른바 카카오톡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면 계좌 따로 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실명 확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령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하려고 하냐? 불편한데. 페이팔에서?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예, 예.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네. 아무런 제약 없이. 이게 그냥 이유 하나고 이런 컨셉의 암호화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스테이블 예. 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결제사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잘 결제가 안 될 테니까 10분씩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페이팔이 이제 명쾌한 해답을 했어요. 이걸 주문하는 시점에 환율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심하니까 뭐 환차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보면 암호화폐 결제를 하는 법정 통화. 1위가 달러고 2위가 엔이고 네. 3위가 원이에요. 예. 우리나라 원이 3위인데 그럼 암호화폐를 하는 말하자면 이제 코인 거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글로벌리 보면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양이 예. 훨씬 많아요. 법정 통화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송금할 때 특히 그렇죠. 아 실제로 송금량을 보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가치가 1달러랑 바꿀 수 있어서 네. 그걸 보내는 사람도 살 때 1달러에 사는 거고 그렇죠. 받은 사람이 다시 바꾸면 항상 1달러에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완전 전혀 오차 없는 1달러는 아니고 이 테더라는 화폐도 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1달러를 보장하냐면 특정 은행에 네. 자산을 예치합니다. 그렇겠죠. 발행하는 것과 예. 동일한 양의 자산을 뭐 달러면 내가 1억 달러를 넣고 1억 달러치 테더를 발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 발행사가 은행에다가 이걸 제대로 안 넣고 조금만 그렇죠. 넣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네. 한때 이게 이제 한 10% 정도 가치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네. 되어 있고 중국하고 동유럽하고 러시아에서는 네. 실제 결제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겠죠. 테더.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송금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조 지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달러는. 결제에 사용된다는 건 집 앞 커피숍에서 그걸로 사 먹는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내 돈을 테더로 바꿔놓고. 그렇죠. 쓸 때마다 테더를 쓰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로도 많이 났었는데 QR코드로 결제하고 뭐 이런 문화가 네. 이미 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테더로 받겠다 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암호화폐가 보급되면 좋겠는데 그 암호화폐는 사두고 돈 되는 암호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을 사두고 돈 될 리가 없잖아요. 100원이죠, 그거. 네. 그러니까 또 100원짜리 동전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건 그게 아니라 가치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 달러로 만약에 내가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하면 거래소에 입금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되고 예. 그런 거고 나라마다 쓰는 달러가 아니 법정 통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예. 근데 이게 테더로 통일이 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비트코인의 거래가? 그렇죠.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테더로 바뀐 이후에 테더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내 통장, 내 주머니 혹은 내 전자지갑에는 테더가 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10만 테더가 있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네. 그걸로 비트코인 사는 게 편해요? 편하죠. 근데 한국은 네. 이제 약간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공감 못할 텐데 한국은 워낙 이게 잘 돼 있어서 금융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테더를 굳이 하지 않아도 원화로 거래하는 게 테더 거래소에 내 돈 1억 2천만 원 보내고 그걸로 사면 되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테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국경을 상관없이 예. 이제 넘나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 국가의 규제를 안 받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거래소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인데 네. 이 거래소는 특이하게 거래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국적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를 몰라요. 예, 예, 이 법인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는 기축 통화가 테더예요. 테더로 다른 암호화폐들을 주고 사고 팔고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선물 거래가 발달했어요. 테더의 선물 거래? 아니 그러니까 테더의 선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테더로 하는 거죠. 그 선물 거래를 하는 돈이 테더다. 그렇죠. 원화도 아니고 파운드도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 어떤 국내 거래소 중에 한 거래소가 2017년인가에 마진 거래를 조금 해보겠다고 했다가 네. 바로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하고 되게 밀접한 예. 이제 영역인데 예. 특히 선물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불법. 사이버 TV 경마장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한국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요즘 이제 암호화폐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 기관 투자자들이 네. 왜 사는지, 왜 사는지는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각자 네. 다 이유는 다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디지털 경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유 그거 그냥 사기고 껍질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분명히 10년 후엔 그냥 또 지나가던 튤립이었을 거야 하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논리는 있으나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오늘은 좀 들어보자 하는 취지인 거예요. 일단은 결제, 네. 보유, 거래 전 영역의 그 지금 경제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요즘 그렇죠.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아니더라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뉴스에서 이제 CBDC 뭐 이런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네. 중앙은행 각국의 권위 있는 이미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렇죠. 예, 예. CBDC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CBDC죠. 거의 실제 통화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놔두어도 되냐? 그렇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다 읽었을 테니까. 예. 특히 이게 편하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다 되고 네. 요즘에 뭐 핸드폰 하면 다 되는데
편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예. 야 우리 CBDC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하원 뭐 의원들 포함해서 네. 꾸준히 있어왔어요. 몇 년 동안 예. 예. 있어왔고 CBDC를 중국은 지금 시범 사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작년에 네. 예. 그 위아나 CBDC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블록체인 기술 꼭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네, 논쟁들이 예.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 또 비트코인이 기대감을 받고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거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마저도 네. 불편한. 그렇죠. 지갑을 어떻게 갖고 다녀 불편하게. 불편하게. 요즘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휴대폰만 달랑. 네. 그래서 휴대폰 뒤에 신용카드 꽂을 신용카드. 수 있는 네. 그것조차 싫어서 그냥 삼성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삼성페이가 한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지금 가맹점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페이 쓴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갖고 나가면 되니까 네. 뭐 대중교통 타는 것부터 결제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금융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규제 샌드박스 같은데 이런 걸 넣어놨어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네. 기업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토큰화 시킨다든지. 부동산을 그러니까, 토큰화? 예. 그러니까 강남에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네. 난 저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한 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아, 이거를 쪼개면 파편화해서 쪼개서 토큰처럼 만들면 그걸 거래하게 하자 거래하게 하게 하면 되지 않냐 엄마 아파트 7동 102호를 그렇죠. 나는 그 지분의 2%를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뭐 이렇게 거래소 하나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거래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TO 거래소 관련 논의인데 그런 게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일부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암호화폐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암호화폐는 이거를 미리 체험해보는 약간 스마트폰으로 치면 지금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이 2009년에 아이폰이 먼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빵 빅뱅이 생겼는데 네. 지금 암호화폐는 그때 들어온 아이폰 3GS 같은 거죠. 미리 써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암호화폐를 단순히 지금 2017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 속에는 급등과 급락, 네. 변동성 이런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여기에 급등, 급락과 그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과정에 네. 어떤 뭐 철학이나 어떤 사용 그 가능성 같은 것이 녹아 있는지를 사실은 체험을 미리 할 필요가 있죠. 이런 미래에 어차피 디지털 경제가 돌아갈 거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체험해 보는 그런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암호화폐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 예, 네. 더 이어가실 말씀 있으면 듣고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토큰화이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분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증권이 토큰화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신문을 발행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도 이미 증권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다 이게 예전에는 증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거의 사실 이제 뭐 이번에 어디였죠? 그 조국 관련한 수사에서 네. 예. 이 증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뉴스로 난 적이 있고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증서 관련한 뉴스가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도 다 전자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요거를 토큰화할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재밌는 게 요즘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는 얘기가 또 뜨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령 이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엄청 높은 가격에 이제 팔렸잖아요. 네. 그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누구가 기여했냐. 그러면 당연히 경영진, 컨셉을 짠 경영진과 운영한 사람, 네. 뭐 AI 모델을 돌린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라이더들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냐.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기여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보장해 줄 수 있냐.
배달의 민족의 주식을 토큰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이제 박영선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누구나 자기 주식 혹은 자기 뭔가 가치 있는 걸 잘라서 파는 게 네. 사는 사람이 그래 나 저거 살만하다고 생각해가 된다면 항상 이제 모든 게 가능하다. 상장심사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서울거래소라고 네. 비상장 주식을 파는 사고 파는 거래소가 생겼어요. 네.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정보가 빠르시니까 예. 가령 쟤는 무조건 상장 되겠는데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을 삽니다.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비상장 주식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다방에서 만나고 뭐 서로 그렇죠. 뭐 쓰고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듯이 요즘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그렇죠. 과정이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누구나 다 깨닫고 있을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건데 특히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라는 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재화들을 사고 팔고 하려면 그게 이제 금액으로 오가야 되고 실제로 돈이 오가야 되는데 사고 팔고는 디지털화 되었고 하고 돈이 오가는 건 이것도 물론 디지털입니다만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이렇게 오가는 거는 그것보다는 화폐 자체도 디지털 되어 있는 그거 쓰자. 그렇죠. 그게 더 심플하고 간단하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때 쓰이는 화폐하고 그거는 가치가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화도 가치가 변하는데. 근데 이 안에서는 동일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구는 돌고 있으나 김 기자와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밖에서 보면 지구 저거 되게 불안한데 싶지만 이 자체로는 항상 안정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가격이 오르내리는 암호화폐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나 이게 막 가격이 급등락하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를 어떻게 하나 불편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결제 수단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산 저장 수단으로 이미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제 수단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비트코인 말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네. 충분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용도가 다른 거고 아 실물 경제에도 금 같은 게 있으니 그렇죠.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도 금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쓰기 나름이죠 저희가. 정해서 쓰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요즘 그래 그렇다면 저건 사둘만하지. 우리가 금을 사니까 뭐 땅을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은 좀 남아 있는데요. 아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네. 혹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럼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드려야 될 말이 뭐냐면 네. 그 이 맞아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싸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연초에 42,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8,000달러 때까지 내려왔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예. 그러면은 거의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금은 막 이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3분의 1이 빠져나간 그렇죠? 거죠. 예. 이걸 오를 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이 이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디지털 금이라고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네. 금처럼 나에게 이득을 안겨줄 자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 달러 뭐 그 이하에서 사서 거기 오르니까 이거 내 생각에 진짜 내재 가치는 한 4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실제로 네. 예. 구겐하임이라는 굉장한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거기에 이제 투자 총책임자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재 가치는 나는 사실이 40만 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한 개가 해놓고 예, 예.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니까 모든 자산은 이 정도 오르면 단기간에 조정을 거친다. 2만 달러 때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끼리 이제 아침에 외신 번역하거든요. 보면서
뭐라는 거야? 아니 그 40만 달러는 뭐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단서를 붙이긴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4만 2천 달러 해서 한 4만 달러 정도에 샀는데 네. 가격이 갑자기 25%가 빠지면 당황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수급 자체가 네,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니까 오르니까 내놓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내놓을 거고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오르니까 더 사고 싶을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시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 것인데 그걸 중간에서 규제하고 규제할 정부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더욱더 그게 이제 규제할 정부는 아 요거 재밌는 얘기니까 네. 그 은행들도 국내 은행들도 관심이 많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네. 이건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네. 은행들 중에 암호화폐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암호화폐를 보관해주고 은행처럼 정말 원화 보관해주는 것처럼 예탁결제원 그렇죠. 예금 그렇지만 예탁결제원 그렇죠.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은행들은 운용하잖아요. 예. 지준금을 빼고는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 받아서 이제 운용하는 거죠. 커스터디. 예. 이런 거 하고 싶고 일단 그리고 이제 거래소도 하나 해보고 싶고 네. 뭐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커스터디도 하는데 그냥 거래소 우리가 하지 뭐. 네, 하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거래소가. 그래서 은행은 보통 제 이 이미지 머릿속에는 아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걸 추구하는 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왜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신선한 대답을 했어요. 사실 국내 은행이 원화라는 장벽 때문에 네. 글로벌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한국 사람만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물리적 한계가 한국의 있죠. 한국의 은행은 그런 예.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근데 크립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먼저 진출하면 내가 세계 상업은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똑똑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네. 사실 이제 은행에서도 이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외부에. 네. 저는 외부 사람인데 예. 제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 안에서는 있다는 거죠. 컨센서스가 있다. 모든 은행이 다 그렇던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열을 올리시는 그 은행이 시중은행이 있고 이니셜이 뭐예요? S은행이에요? 뭐 이니셜 너무 뻔하지 않나요? 뻔한가요? 알겠어요. 아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그걸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은행과 거래소와의 이슈가 좀 있더군요. 지금 네, 그렇죠.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는 만들면 만들잖아요. 지금 있는 거래소가 무슨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왕우장상에 시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저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래소라고 하는 건 만들어서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진짜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사주세요 하면 샀어요 라고 계좌에다 암호화폐라고 써서 꽂아주면 고객들은 그게 암호화폐인 줄 알고 서로 거래를 하겠으나 그렇죠. 저거 그냥 종이쪽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고 돈 갖고 어느 날 날라버리면 그냥 데이터 그렇죠. 자기들 아마 소문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거래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돌려주세요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서 맞아요. 이거는 뭔가 정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거래소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알겠죠, 정부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어떡하지? 이미 거래소들은 이제 너댓게 최소한 이렇게 뭔가 각자의 영역으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데 뭔가 검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든가 안 돼, 너희들은 하지 마라고 하든가. 하지 않으면 이거 자칫하면 암호화폐의 급등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사고나 비리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생길 거다. 네. 그거는 어떻게 좀 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은행들이 뭔가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될 텐데 공신력 있는. 이 부분은 약간 저는 기자로서 좀 많이 붕괴하는 부분인데 네. 뭐에 붕괴하냐면 일단 법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 금융정보법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법적 용어로는 네. 가상화폐가 처음 들어간 법이에요. 법문 안에.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 중개하거나 매매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류의 보관하거나 이런 류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네. 모두 FIU에 사전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네.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이 이제 올해 3월부터 발효가 되고 그래서 신고 수리 기간이 신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네. 올해 9월까지예요. 그래서 9월 들어가면 신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근데 요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네.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먼저 ISMS라고 해서 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되고 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요거 받는데 한 1억 조금 넘게 든대요. 네. 예. 그리고 은행과 연결된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국내 네 군데예요. 빗썸, 업비트, 네. 코인원, 코빗. 예. 요 네 군데고 여기가 이제 2017년부터 비교적 일찍 진입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업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업자인데 그 못 받은 사람들도 업자고. 그렇죠. 업자들인데 예. 다만 이제 여기는 이 실명 인증 계좌가 있고 다른 거래소들이 이제 벌집 계좌라고 해서 네. 이제 계좌 하나로 돈을 쏘면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제 다 이렇게 꽂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좀 이것도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각자도 네. 여기 이제 좀 위험하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이것도 뭐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법상 나온 기준은 은행에서 계좌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거고 이미 네 군데는 받고 있으니까 아마 신고를 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것이고 지금 다른 거래소들은 거래소 나름대로 실명 확인을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 사장님하고 나하고 짜면 가면 계좌 만들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개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고 그렇죠. 네 개 거래소는 안 돼, 안 돼. 은행 직원이랑 짜면 짰지 안 돼.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돈이 수익이 되게 많이 되는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된대요. 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귀찮고 리스키하다. 그래서 사실 은행의 AML 뭐 부서에서는 굉장히 기겁하는 약간 그렇죠. 그런 미래 전략 분야에서는 하자고 하고 그렇죠. 진짜 약간 그런 자본 나면 큰일 나는 부서에서는 안 돼. 네. 근데 이제 은행 특성상 예. 자금 세탁 방지 부서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계좌를 받아야만 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네 개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정부 관계자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 네 개 이상 줄 생각은 없어요? 한 지금 나와 있는 워딩은 10개 이내. 10개 이내. 10개 이내인데 네 개도 10개 이내고 5개도 10개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요 문제가 해결되면 신고 수리로 되게 되면 네. 그때는 정말 막 아무나 거래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는 피해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 요즘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내용이 수사하기도 되게 어렵고 예. 사실 당한 사람도 자기가 당했다는 얘기를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늦어요. 네. 보통.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딜 가냐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언론사? 네. 예. 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코인이 없어졌대요. 그 이런 거래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주 쓰이는 방식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여기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내가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 뭔가 제안이 오면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든 간에? 네, 그게 뭐든 간에. 뭔지 그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합니까? 가령 특정 이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 네. 채굴에 참여하시죠. 라고 합니다. 아, 아예 채굴을 해라? 네, 채굴에 참여하시죠. 라고 하고 네. 채굴을 하려면 채굴 비용을 예. 계좌로 납입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냥 한 계좌에 500만원, 700만원 이래요. 그럼 계좌로 납입을 하면 채굴이니까 코인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그 코인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일당들이 만든 거래소가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래소인데 네. 거래도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1거래량이 막 1000억이야. 근데 1거래량이 1000억이면 네.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조작이군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 거래량이 특정 숫자만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거를 모르지. 아니, 그렇지. 그리고 거래소가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딱 한 곳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저기 거래소 있다는데 반드시 이게 되게 트렌드인데 네. 여기서 코인으로 명품을 살 수 있게 해줘요. 몇 번을? 네, 그 채굴된 코인으로 명품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생필품이나 아니면 치약부터 뭐 치약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아 저거는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라는 꼭 생각되는 걸 살 수 있게끔 해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 못해요. 네. 아 저게 나에게 이제 원화로 환전이 되겠구나. 항상 언제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소가 없어지는 거죠. 돈은 거기다 이제 고객 예탁금으로 넣어두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이게 암호화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 방식이 폰지 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나가요. 오히려. 그래야 입소문이 나니까. 입소문이 나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예. 다 물리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로 돈을 번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아우 좋은 거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넣어놓기만 했는데 뭐 수익률이 100%다. 150%다.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요.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또 사기가 암호화폐하고는 관계없지만 암호화폐를 빙자한 그렇죠. 이건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좀 억울한 일이긴 한데 그 예전에 2019년 정도에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 리브라라는 리브라. 코인을 만들기로 예. 이름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네. 그게 공개가 되자마자 한국에서 리브라를 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이거야. 2017년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리브라 한 들어본 기억은 있고 유명한 애들이 하는 거 그리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하는 코인은 사두면 돈이 되더라 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하는 거면 확실하네. 근데 그걸 살 수 있다고요? 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넣으면 뭔가 주겠죠. 네. 뭔가 줄 텐데 그게 그냥 데이터죠. 데이터. 그냥 온라인 상에 있는 데이터인 네.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괜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있죠.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뭐 4,200만 원 갔다가 2,400만 원 엄청 심하기 때문에 돈을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비트코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이 덜 위험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골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분들은 그냥 리얼 골드는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빛난다는 문제는 아니죠. 빛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스탠레스도 빛나고 빛나지만 빛난다고 그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히스토리컬리 이게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온 역사가 있으니 그러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뭡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믿으니까 사요. 이제 이런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정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네.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연산.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이제 이런 채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막 폭등하는 채굴 원가가 높아지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네. 만약에 인류가 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네. 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채굴을 한다고 이거 쓴다고 하면 놔두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약해질 수 있죠. 무너지진 네.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연산이라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내고 네.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쉬운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쉬운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체는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비트코인 주 사고 팔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금은 네. 가치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막말로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네. 그럼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을 가정하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죠. 라는 거는 뭐 똑같다고 화폐, 보고. 화폐, 법정 화폐도 마찬가지다. 네네. 하기야 뭐 사람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니 아직 소수여서 그렇지. 디지털 암호화폐를. 그렇죠. 그게 다수가 되면 다 바뀌는 거지라고 하는 논리에 반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돌아간 지 시스템이 돌아간 지가 10년 됐잖아요. 네. 첫 번째 채굴부터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10년 동안 해킹이 없었어요. 이 시스템을 해킹하지 못했어요. 뭔가 뭐 부정이나 비리나 뭐 복제나 뭐 이런 사고는 없었다는 건가요? 복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블록체인이 이제 체인이니까 한 개씩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체인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한 두 개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합쳐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 그 레이달리오라고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암세포가 사멸되는 거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레이달리오라고 이제 오늘 네. 이제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이 양반도 인정을 했던 것이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탄스러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킹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한 개당 뭐 못할 때도 2014년 이후에는 거의 10만 원씩은 했거든요. 100달러 정도는 했는데 네, 네. 이거를 해킹만 하면은 사실 돈 쉽게 벌 수 있잖아요. 아무도 해킹을 못했다.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은 네.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거고 여기서 사실은 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는 디지털의 속성이 복제가 쉽다는 거고 네. 이 희소성이 없다는 게 디지털의 속성인데 디지털의 희소성을 제대로 부여한 첫 번째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정말 희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 이유는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하나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그렇다기보다는 채굴량이 아예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채굴이 점점 어려워질 것도 맞는 네. 얘기인데 예. 채굴이 다 되면 채굴량이 채굴 원래 하기로 했던 채굴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채굴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못 받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질문이긴 한데 그 채굴이 돼야 비트코인이 뭔가 거래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커피숍에서 뭘 비트코인을 주고 받으면 주고 받았다는 그 거래를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부에 기입을 해줘야 그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채굴이 안 되면 아 그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채굴을 하는 사람이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진 양의 비트코인을 줘요. 네. 6개면 6개, 12개면 12개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줄어드는 기간의 반감기라고 하는데 음흠. 이걸 주고 플러스로 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또 줍니다. 돈을? 네, 돈을 줘요. 누가 줘요? 이 내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네. 내가 여기서 여기서 저기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예. 매 거래마다. 네. 그럼 이 거래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럭에 저장을 하는 거고 네. 이 송금 수수료가 모일 거잖아요. 그 리얼한 돈이 모이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아, 코인으로 모이겠죠? 코인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인으로 모인 돈의 수수료를 그 채굴한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이 이 사카모토라는 인물이 네. 이거를 개수를 제한하면서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서 조금만 띄워줘도 수수료만으로도 채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화폐로는 안 쓸 생각이니까 쓰기도 어렵다 하시니 화폐로는 안 쓸 생각이지만 네. 이거 송금의 수단으로는 쓸 수 있겠네요. 송금의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거래가 빈번한데 이걸 우리가 10분이나 15분만 기다리면 된다면 무슨 중고나라 중고거래나 네. 뭐 송금 같은 거야 뭐 30분 걸리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런 용도보다도 이게 또 재밌는 이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이라고 하면 네. 내가 그거를 어디 은행에 넣어두고 혹은 금을 토크나이즈해서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 거래소에 넣어두고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네. 비트코인 투자할 때. 예. 근데 비트코인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래소를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소는 중앙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갑자기 망하거나 거래소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럼 내 비트코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하면 반드시 거래가 끝난 후에는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가 항상 일어나요. 옮기는 과정에서도 네. 거래가 대량의 비트코인이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추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갔다라는 걸 누구나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갑은 앞으로 실명제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실명제는 하면 안 되죠. 원래 안 하기로 한 거죠. 실명제는 안 하기로 한 건데 거래소가 갖고 있는 지갑은 KYC를 해야 된다. 실명 확인, 인증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누구 건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나서 빼가서 그게, 자기 개인 지갑에 담아서 쓰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정부가 이거를 허용할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 허용 중에는 이제 방관도 포함되는 네. 금지 안 하면 허용했는데 디지털 금이라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내가 뭐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 우표나 동전을 수집하든 네. 코인을 수집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저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은 게 네. 처음에 이제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이 나왔을 때 정부가 했던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은 뭐 거래소를 다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 예. 해가지고 예.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 그럼 이제 법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화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은 생겼지만 제도화는 아니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그렇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법의 강도 처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강도를 인정한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응해서 지금 CBDC를 만들어야겠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원화 CBDC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네. 이 담당자가 나와서 여러 이제 컨퍼런스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뭐 어떻게 되면 원화 CBDC를 좀 연구해보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젖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디지털의 물결에 정부도 젖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수동적으로 젖느니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물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 같아요. 네. 디지털이 대세니까 편리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의 이미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더 신경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뭔가 그 통용되는 화폐로 쓴다면 일단은 경쟁이니까. 즉 가치가 급등락하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골드는 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약간 복잡한 문제여서 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그러니까 원화 디지털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CBDC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 다 달러 기반인데 네.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 있어?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려면 뭔가 컨트롤을 한다든가 그쵸. 외국으로 나가는 자금을 워치나 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그 컨트롤 권한, 즉 그 테더라고 하는 운영자가 이거를 나라에다 받쳐줘야 그걸 되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그 테더에서 그 리저브 이슈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걸 예치 안 한 상태에서 발행해서 네. 이거에 대한 지금 조사를 뉴욕 검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더에 문제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기소했어요. 네. 기소했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테더는 사실 홍콩에서 있는 이제 비트파이넥스라는 홍콩계 거래소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요. 예. 그 집안에서 그 말하자면 중국계 자본. 네. 그리고 미국의 USDC라는 아까 비자가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예. 요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계 자본이죠. 골드만삭스가 돈을 댔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이게 테더 대 USDC가 한 5대 1 정도 돼요. 기준이. 예. 테더 훨씬 많아요. 사용되는 예.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패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결국에는 테더 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그러겠죠. 그래야 보편화되고 그래야 컨트롤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도 불편하고 통화가 두 가지도 돌아가면 이거를 환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 CBDC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테더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디지털 코인을 쓰도록 발행을 하고 통화량도 워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 뭐 발행하게 된 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처리를 정부가 해야 되니까 컨트롤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테더를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 정부를 갖고 와라. 우리가 돈 주고 사든 몰수를 하든 아무튼 그래야 그 테더를 우리 국민의 뭔가로 쓰지. 테더는 테더대로 운영되면 정부는 마치 네이버 포인트? 뭐 네이버 페이의 캐시나 카카오 캐시를 그냥 많이 쓰니까 우리 그걸로 하십니다. 이제 대한민국 원하는 발행 안 해요. 하는 거라면 통화 정책도 안 돼. 금리 정책도 안 돼.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 네이버가 거짓말하면 몰라. 그걸 그대로 그렇게 쓸 두 개 둘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더는 죽이겠죠. 네. 테더는 죽이고 미국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로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눈이 만들 거 아니겠느냐. 그냥 오늘부터는 달러를 달러인데 네. 디지털 달러예요. 이거를 이제 D달러라고 해서 그냥 달러라고 합시다. 뭐든 간에. 그거를 만들고 지갑은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마치 공인인증서 준 정부가 나누는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뭐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쓰이던 것들을 테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시 환전해서 달러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겠죠. 피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사실 테더를 많이 쓰는데 네. 저만 해도 테더를 다시 달러로 환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어차피 달러처럼 쓰이면 계속 쓰지.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그 한 번도 안 해본 그렇겠네. 굳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집안에 서랍에 달러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급전 쓰고 싶지 않, 쓸 일 아니라면 그냥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가령 US 달러는 말 그대로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잖아요. 미국의 돈인데 이걸 CBDC로 만들면 여전히 미국의 돈이잖아요. 네.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스무스하게 사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US 달러의 그 CBDC 가치만 연동될 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빼박 아마 외환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네. 근데 US 달러에 기반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확장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할 시간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논의는 아마 올해 내내 아마 CBDC 관련해서는 계속 첨예하게 논의가 진행이 될 거고, 네. 뭐 영란은행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속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뭐 라가르드나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얘기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면서. 최초에 우리가 궁금했던 비트코인이 계속 앞으로도 급등락할 걸로 보세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급등락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물 시장이 이제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있어요? 네네. 선물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선물이 있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비트코인 뭐 롱이냐, 네. 숏이냐.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설 거래소인가 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니, 그런 걸 하면은 이제 도박이니까. 도박이니까 할 수 없고,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낸스나 그런 곳에서 이제 애매한 이제 그런 곳에 있고. 네.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국 투자자들이 네. 거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선물 거래를? 네. 뭐 해외 도박장 가서 우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이제 웹도독이라고 해서 선물 가격이 이제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있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도 사실 저는 그 자체를 사고 팔아서 아니 아무런 펀더멘탈이 없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 하겠어요.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선물 거래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약간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더군요. 비트코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0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가 100만 달러입니다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시비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게 뭔데? 라고 반문을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그날에 이제 거래소 가격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갈 때 저항이 적다. 정말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골드만 하더라도 히스토리컬리 가격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20년 이평선이 이렇고 10년 동안 이렇게 거래된 게 뭐 좀불났다고 이 가격에 거래되겠습니까? 이거는 거품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 맞네 인데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히스토리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짧고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조금 그 부분만 좀 덧붙이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투자다 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맞아요. 2017년에는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정말 제 아는 분은 이름이 예쁘다고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사서 100만 원 버시고 막 이랬거든요. 이름이 이쁘다고. 이름이 이쁘다고. 이런 투자가 있었던 시절이 그 시절인데 네. 요즘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흐름이 네. 다 카운트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지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요. 근데 이 시장에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들어와서. 네. 10만 개 갖고 있고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투자자들을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고래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움직여요. 그렇죠. 이거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래 투자자들이 파는지 사는지 뭐 이렇게. 파는지 사는지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끝나면 얘는 항상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고. 네. 예. 그러면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빠집니다. 예. 고래네. 고래 비트코인이. 예. 거꾸로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거래소로 옮기죠. 거기서 옮겨야 돼요. 매도 예비 물량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래소로 들어가는 인플로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그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진 않고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들이 생겼어요. 와우. 그래서 그거를 차트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 골치 아프겠다. 내가 팔려고만 하면 미리 떨어지네 그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고래들이 뭐 그냥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가지의 그동안의 문법들이 있었어요. 가령 고래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85% 이상이다. 아, 거래량의 85%는 고래들이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파는 게 목적일 테니까. 그리고 블록당 비트코인 인플로우, 거래소로 들어가는 블록당 비트코인 인플로우가 2개 이상이면 블록당 2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그건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 설명하기는 좀 길어요? 뭐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아, 두 개라는 거는 네. 사실 그 모르셔도 되고 네. 이거요. 그냥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이거는 고래다? 매도 예비 물량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떨어지는 거고 뭐 거래소에서 이제 과연 이런 게 있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잠재 매도 물량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거래소 바깥으로 빠지면 잠재 매도 물량이 빠지니까 음흠.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작년 3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빵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전체 글로벌 거래소의 이 보유량을 카운트 해보면 계속 줄어들었어요. 어허. 가격이 올라가고 이건 줄어들고. 근데 4만 2천 달러를 찍고 내려올 때는 다시 네. 이렇게 조금 고래들이 그렇겠죠. 고래도 보고 있다가 네. 내려오기 시작하면 팔고 싶겠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했잖아요. 2017년에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이 인민들의 네. 돈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막 해가지고 많이 사고 그랬는데 요게 미국으로 흐름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컬 거래소들이 있어요. 예. 중국권에 예. 있는 거래소가 예. 있고 미국권에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돈이 많아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약간 글로벌 약간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래소인데 네. 코인베이스에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그 재난지원금 뭐 지원 예, 주고 하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주식 사고 뭐 코인 사고 막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투자가 대부분 미국 기관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겼어요. 달러 여기서는 달러로 비트코인을 네, 사는데 네, 예. 이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 많으면 100달러. 김치 프리미엄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했지? 아, 그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됩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예측이 좀 되겠네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크립토 퀀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하고 기사 쓸 때 많이 저희가 크립토 퀀트 네. 많이 참고하는 이제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런 차트들을 해서 그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매체. 네, 예. 근데 주 단위로 기고를 하고 있는데 거의 주 단위의 이 흐름은 90% 이상 맞았어요. 작년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고래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 근데 요 처음에는 정말 완전 정말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거래량이 늘어나면 고래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기관 투자자라는 새로운 고래가 생겼잖아요. 예. 미국 기관 투자자라는 얘네는 이때까지 있었던 고래들과 패턴이 좀 달라요. 거래소에 묻어두는군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인플로우가 갑자기 빡 생기면 이거 금방 하락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락을 안 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사실 계속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을 좀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분야인데, 사실 주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기관이 샀냐, 외인이 샀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HTS나 네. 주식 앱에서 기관이 샀다, 뭐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를 우회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죠. 기관이 네. 산 것처럼 하고 뭐 외인이 산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식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오히려 코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게 좀 재밌는 포인트죠. 그렇겠네요. 야, 그런 것까지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게 펀더멘털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거래가 이미 활발하다 보니 그런저런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네네.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꽤 변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커지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을 누가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 뭐 미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네네. 봐서는 힘들 것 같고. 저희 걱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 어떤 정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긴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만 막 암호화폐 거래가 너무 뜨거워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든가 아니면 양성화하든가 해야 될 게 아니라면, 이제 전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커런시로 쓰인다면 커런시로 쓰이는 것 자체가 고민이고, 우리도 정부가 컨트롤하는 디지털 커런시가 별도로 필요할 테니까. 이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가 125배까지 지원이 돼요. 네. 그 얘기인 즉슨 125배를 땡기면 100만 원어치만 돈 100만 원만 넣으면 1억 2,5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0.5% 내리면 청산되겠네요. 청산되는 거죠. 예. 0.7%?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마진 거래 비율이 원래 4배였나 3배였나였는데 그걸 한 단계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규제를 하되 열어주되 네. 합리적인 선에서 시장 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장 참여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막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려는 사람들 다 바이낸스 가서 그 원화로 해서 이제 다 그 막 태우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허공에 사라지는데 마진콜 당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 놔두느니 차라리 규제를 양성화해서 가서 돈 좀 따오면 괜찮은데 그 따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잃고 오겠네요. 네. 그런 위험한 투자 해서 하셨으면. 그렇죠. 정말 외화 유출인데, 그게 외화, 우리 입장, 그게 외화 입장에서 유출이죠. 보면 라스베가스 가서 돈 잃고 오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거꾸로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그 파생상품 시장 세계 1위 거래량 네. 찍었던 적도 있고 이 전통적인 약간 도박의 민족이거든요. 그 밀제 시대 때는 막 미두 이런 네. 거 해가지고 군산 막 난리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그런 걸 장려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걸 그냥 열어주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그쵸.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할 민족이 아니다. 안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그 암호화폐를 매일매일 쳐다볼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알아둬야 하기도 하고, 꼭 내가 거래를 하든가 가격을 예측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 한 요소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궁금함이 쌓일 때마다 한 번씩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시로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고,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제 뭐 이런 측면도 있다 알려주시고. 아, 이건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기러기 쇼는 질문 받지 않습니까?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에게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정 있으시면,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있으시면 이런저런 댓글에 괄호 열고 질문 한 후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김 기자님을 한 번 더 모시든 아니면 뭐 서면으로 답을 받든 아니면 제가 통화를 하든 해서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